자, 그 다음에는 배열 회전시키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배열 A예요, 그죠? A라고 하는 배열인데, 이 배열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B를 만들었대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90도로 회전을 시켰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90도로 회전되는 것을 어떻게 할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림상에서 어떤 규칙을 이끌어내야 되죠. 맞습니까? 자, 봅시다, 그럼. 요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1,1이 여기죠. A의 1,1이 어디로 갔어요? 1로 갔죠. 그죠? 그럼 그게 어딥니까? B의 1,5로 갔어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1,2는 어디로 갔습니까? 1로 갔죠. 즉, 2,5로 갔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먼저 한번 적어보는 거죠. 1,3이 이쪽으로 갔다. 3,5로 갔다. 이렇게요. 그 다음 1,4가 어디로 갔어요? 그죠? 4,5로 갔다. 1,5가 5,5로 갔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죠. 자, 그럼 적고 난 다음에 이걸 보고 이제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죠? 자,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이런 규칙이 있네. 그죠? 이 뒷부분하고 앞부분이 같네,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어떤 규칙이 있다라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네, 그죠? 이게 전부 다 1이고, 이게 전부 다 5인데, 그죠? 그래서 한번더 해보는 거예요. 한번 더. 이 줄에 대해서, 그죠? 맞습니까? 그죠? 2,1이죠? 이 줄에 대해서 한번더 체크를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요. 그죠? 변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맞나요? 2,1이 어디로 갔어요? 1,4로 갔죠? 그죠? 해서 적어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개 정도를 한번 적어놓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확실한 것은 뭡니까? 확실한 것은 이 A의 열이 B의 행으로 갔죠? 그죠? 이건 맞습니다. 그죠? 이건 똑같아요. 여기서도. A의 이열 부분이 B의 행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뭔가 이끌어내야 되죠. 자,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R이라고 봤을 때 이건 뭐가 되나요? 그렇죠. 600이 R이죠. 맞습니까? R이 2일 때 600이 R, 4 맞죠? 그래서 그런 규칙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배열 A의 열 번호. 자, 그걸 C라고 해봅시다. 그 C는 뭡니까? 배열 B의 행번호로 매핑이 되죠. 맞습니까? 배열 A의 열 번호는 배열 B의 행번호로 맥핑이 됩니다. 그죠?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요, 배열 A의 행번호 R은 배열 B의 열 번호 6-R로 맥핑이 되죠. 무슨 말입니까? 1은 6-1인 5로 맥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두 가지를 어떤 규칙을 우리가 이끌어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그럼 순서대로 보자고요. 자, A, B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B죠? A의 배열을, 그죠? 배열 모양을 어떻게 합니까? 90도로 회전한 지금 B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R이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 C는 1에서 5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600이 R을 N에다 넣었네, 그죠? N에다가. 그럼 이 600이 R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을 때 뭐였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A의 이 열이 B의
B의 행이 되었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A의 R이 B에 와서는 600이 R이죠. 600이 R이 N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가지 규칙을 앞에서 이끌어냈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적은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R과 C가 반복하는 동안 A에 있는 비열의 값을 B에다가 넣게 되면은 그죠? 90도로 이렇게 회전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